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세요. 우리를 은혜 쭉 많이 받고 갑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기대하는 심령 속에 만족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 6절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의 축복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가정의 축복이 흐르게 하자. 여러분 전기가 흐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불이 켜지고 에어컨도 가동이 되고 또 온풍기도 가동이 돼서 수울 때는 따뜻하게 그리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더우시더라도 부채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프리카를 생각하세요. 아프리카에 제가 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건 엄청난 정말 최고의 그 환경에서 예배하는 거죠. 그 아프리카에는 에어컨 같은 게 있겠어요? 없죠. 전등불 딱 하나 켜졌어요. 그 저기 태양광 이게 그 뭡니까 전광판 이만한 손바닥만한 거 하나 지붕에 올려놨거든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어두움만 밝혀. 그런데 그 더운데 부채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채질하면 옆 사람 방해될 수 있으니까. 뭘 생각하냐면 그 마음속으로 그 얼음이 막 밖에서로 내 머리에 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시원해져요. 갑자기 막 닭살이 돋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옆사람에게 오늘 더 뜨겁게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지 마세요. 더 뜨겁게 은혜 받으시오. 예. 장수의 비결은 장수의 비결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온도 조절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계 신앙이 아니고 온도 조절기 신앙이 돼. 내 스스로 내 심령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죠? 그래야 돼요. 107세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비결 하나만 가르쳐줄까? 네 할아버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시청자를 딱 보는데 안 죽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어. 예, 그게 비결이요. 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뽀빠이 이상용이 그 시골의 할아버지들 인터뷰로 다니잖아요. 예, 할아버지 그랬더니요. 여기 할아버지 어디 있어? 형님이라고 이 자식아 이래요. 예? 아 대단하더라고. 형님이라고 하라 이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분명히 자기를 보고 할아버지 부르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야. 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진짜 장수 비결 가르쳐줄게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쓴대. 에? 에. 그러니까 자기가 107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를 욕하고 음해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신경 안 썼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냅뒀더니 다 죽대 그러더라는 거야. 에? 전화해봤더니 없더라는 거야. 에? 다시 냅뒀더니 다 죽더라. 이걸 수준이 있게 뭐라고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건데 그 할아버지 수준으로 그래. 그 할아버지는 시골의 농사꾼이니까 냅뒀더니 다 뒤지더라는 거야. 에? 그게 그 할아버지의 진짜 장수 비결이래. 다 일일이 반응 안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한다고 너 왜 그런 말해서 안 한대 딱 또 뒤져요. 뭔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옆 사람한테 냅둡시다 인사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신랑한테 잘해. 가정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사람은 잘하세요.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 여자들이 무채야. 남편한테 잘해야 돼.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옷장에 있는 최고 좋은 옷 입고 저 강화문 내거리 가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들한테 아저씨 3만 원만 주실래요? 또 3만 원만 주실래요? 하루 종일 해봐. 3만 원 주는 아저씨 있는가?
미친년 취급해요. 여러분 신랑한테 얘기해봐. 여보 3만 원만 줄래요? 오 그래 그래 바로 꺼내줘. 3만 원이 뭐야? 평생 다 틀어줬어. 그런 신랑이 어딨어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아니 누가 3만 원을 기꺼이서 주냐고. 근데 그냥 전체를 따박따박 다 주잖아. 그런 남자가 어디냐고. 잘해. 네, 잘해. 제 말에 반박하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반박하면 안 돼. 예, 그냥 잘 합시다. 예, 그리고 또 그 여자분들은 그 아이들한테 목숨 거는데 그러지 마. 응? 애들은 신입장가 가면 그만요. 신랑한테 목숨 걸어. 잘해주면 좋아. 응? 그 남편들 잘 들어요. 부인한테 잘해. 그런 여자가 어딨어? 그 여자 가면 당신 평생 혼자 살아야 돼. 또 아멘 안 하는 남자들이 또 올려줬더니. 여러분 인생의 끝이 인생의 끝이 어떻게 결말되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구나 인생의 끝을 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질나면 우리 끝장 보자 그러잖아요. 무슨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끝장은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고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저기 뒤지지 말고 그냥 진짜 내 인생의 결론을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1장 끝장을 봐. 쓸데없이 마누라한테 이해팬데 내가 끝장을 본다고 국자 들고 설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우리 요한계시록의 끝장이 계시군요. 인사 좀 하세요. 인생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을 줘서 보냈어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사탄은 공갈 젖꼭지를 먹입니다. 여러분 공갈 젖꼭지가 뭔 줄 아시죠? 애들이 울고 칭얼거리면 공갈 젖꼭지 하나 딱 물려줘. 에? 그러면 애가 그런데 애들한테 공갈 젖꼭지는 귀엽고 예쁜데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공갈 젖꼭지는 순간에 그 어떤 그런 불만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물고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고 있는 공갈 젖꼭지가 담배. 그 담배 필 때는 엄마 젖꼭지 색깔로 만든 거 아세요? 오,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잘 나와야 돼. 예. 네.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갈 젖꼭지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필터 색깔을 그 엄마 우리가 어렸을 때 물던 엄마 젖꼭지 색깔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을까? 그거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까만색으로 수준 있게 블랙 이즈 뷰티풀. 차는 까만 차 타고 다니면서 왜 담배는 엄마 젖꼭지 색깔이냐고. 그게 공갈 젖꼭지입니다. 그 잠시 그걸 먹으면 뭔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고 순간에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공갈 젖꼭지입니다. 사탄이 물려놓은 공갈 젖꼭지는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이 자기 삶을 이끌게 하는 것, 이거보다 그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게모니, 주도권, 역사의 주도권을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들이 주도권을 막 이렇게 그 바톤을 쥐듯이 옮겨갔는데 그 바톤을 쥐듯이 옮겨가는 그 역사 현장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는 위그노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 이동로에 따라서 그 역사의 주도권이 움직여 가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나라가 우리는 착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 5천년 반만년이라고 그러죠. 역사에 937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어요.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 침략을 당했어요. 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잡초처럼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뺏기기만 했단 말이에요. 뺏어본 적이 없어. 유럽 이런 나라들은 저 아프리카들 이번에 나미비아 갔잖아요. 나미비아 지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기다가 한쪽은요 쭉 일자로 그냥 1000km 이상이 일자로 자로 잰 듯이 지도가 어떻게 그런 지도가 있어? 그런 지도 보셨어? 우리나라 지도는 뭐 토끼가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다 보통 지도가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 이렇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유럽 사람들이 야 이거 네가 먹어 이거 네가 먹어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자제가지고 그냥 국경을 나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자원들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5천년 동안 뺏기만 살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된 것은 이유를 다른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팔도광산에서 산꼭대기에서 밤마다 주님을 부르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 여기에 생명 걸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끝없이 이 땅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빼앗아갔던 그런 나라보다 훨씬 능하게 여러분 수출로는 7번째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헤게모니인 거예요. 예?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하늘로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아멘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면 세계 모든 민족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의 가문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성경은 3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나와 자녀와 내 후손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자녀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일대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자녀와 후손. 아멘 좀 합시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예? 천대에 이르는 복이 내게 임할 거다. 네가 하나님을 자격하여 잘 순종하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천대에 이르는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지금 천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천대에 이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천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면 좋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말합니다.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손을 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발걸음이 닿는 것보다, 네 눈빛이 닿는 것보다, 네 입술의 기도가 머무는 것보다, 네 사랑의 가슴이 부딪히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레리 그레리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린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성민이가 앉아 있죠. 예, 성민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 예,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귀가 여러분의 축복을 뺏어가지 못하는 그런 보호하심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이 세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라 이 말이야. 그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지는데, 지속성을 갖는데, 예? 나에 대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그리고 후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축복. 아멘. 영생 구원의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축복. 할렐루야.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역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문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령왕 그르리 그르리 할렐루야.
사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 캠페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캠페인이냐? 유산을 남기는 캠페인. 재정의 유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유산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의 유산. 여러분들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어제, 오늘, 그제 계속해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열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금요 철학 때 저와 함께 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페이스북에 중계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예, 그냥 과거에는 아이들이 예배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예배하는 걸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네? 아이들이 밤늦게 어른들과 함께, 네? 밤이 깊은 밤이 됐는데도 손을 들고, 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 나도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 겁니다.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만나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거기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권력자를 만나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마귀도 근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유산. 너는 세상의 가치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 아멘이시죠?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복이 있는 삶입니다. 말씀의 유산을 남기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유산. 다 같이 기도의 유산.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짜증내는 모습, 싸우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이거 나중에요 그대로 학습돼서 저들이 성인이 되면 여러분이 한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저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어요. 기도의 유산입니다. 그는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많은 농사를 졌어요. 황소처럼 일했다는 표현이 맞아요. 우리 집에는 언제나 멍에를 일고 쟁기를 갈 수 있는 그 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날에 고름마를 끌고 가는 소가 있었다고요. 그 소와 우리 아버지는 예, 그 언제나 밭에서 또 논에서 예, 일체가 돼서 그렇게 일했어요. 다만 아버지는 밥을 먹고 손은 풀을 뜯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들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루 종일, 예? 우리는 이제 8시간 일하지 마라, 예?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 아버지와 나하고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저녁 9시, 10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예? 그냥 달빛이 비춰주면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혼자 있으니 무서우니까 이제 개들을 소환시키죠. 바둑아! 그러면 바둑이들이 쫙 올라와요. 가자! 그러면 막 제일 호의하고 따라오죠. 예. 근데 이제 개들 또 겁이 있는지요. 한참 산에 올라가면 도망가 버리는 자식들이 집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가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소 풍경 소리, 여기에 그 소 목에 단 풍경 소리가 우리 집 풍경 소리 내가 딱 예민하게 듣거든요. 개들도 잘 알죠. 개들이 먼저 짖기 시작해요. 저쪽 언덕 너머에서 아버지 그 구름마 오마차 끄는 소 풍경 소리 들으면 개들이 지면 아버지 오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죠. 아버지 지금 오면 어떡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르마에 타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면 제가 아버지 허리막을 해드려요. 예, 옷 벗으세요. 그래 이제 엎드리면 제가 이제 물 뿌리는 거 허리막 그거 진짜 시원해요. 예? 이 더위에 그 허리막 한 번이면 싹 날아갑니다. 예. 아 진짜 이게 물털어 가지고 그 샘에서 나온 그 물로 허리막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런 아버지지만 아무리 늦게 잠자리 들어도 새벽은 벌떡 일어나요. 예. 그 기도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줬어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기도가 재산인 걸 저는 알아요. 기도가 내 삶의 미천이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문제가 산처럼 다가와도 아버지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 곧 아버지 집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술 한잔하고 말이죠. 살림 때려보는 아빠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유산, 언약의 유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예,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신 것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는 그런 삶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축원합니다. 헌신의 유산이 있습니다. 다시 헌신의 유산. 예,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나에게는 절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영원히 죽어야 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그리고 피를 쏟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니까. 여러분 헌신은 은혜 받은 분량에 대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를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헌신의 분량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만큼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측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헌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하고 이 헌신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랑의 유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사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배에서 나온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며 살았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섬김의 유산이 있습니다. 돌봄의 유산이 있습니다. 축복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런 유산의 고리를 가지고 자녀한테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은 한 대의 복을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요. 물론 야곱 또한 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하나를 불러서 축복하는데 장자 루벤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열등하 권능이 탁월하구나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불러서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철하리로다. 예,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가 주시는 최고의 축복. 예, 여러분 요셉에게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 아닙니까?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 늙었지만 늙은 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것이. 아멘. 그렇게 보니까 아름답죠. 백발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귀한 장로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익어가다가 마지막 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예? 이제 끝장을 보여주시고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박수로 영광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소망해야 됩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레리 그레리 할렐루야. 가정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가득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엿새 날 그 여섯째 날 예? 그 하나님께서 예. 그 사람들을 사람을 지으신 사람을 볼 때 애로웠다 그러는 거죠. 예, 애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잠들게 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떼낼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이 가정을 교회로 그 비유했습니다. 예?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수준을 그 교회의 수준처럼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최고의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 은혜의 동산에 예? 그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의 썩은 물이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썩은 물은 죽이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자손 대대로 목사님 제가 우리 자녀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들이 방황하지만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와요.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목사님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열정으로 전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그 내거리에 아주 대형 교회가 보입니다. 자기 동기예요. 같이 신학을 했어요. 자기가 성적도 더 잘 나왔었는데 저 친구는 대형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자기는 조그마한 개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에? 또 하나님께 화가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에? 왜 저 친구는 이게 대형교를 하고 나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지나갈 일이 있는데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에?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에. 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화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열등감이죠. 예. 열등감을 이루는 그런 그게 이제 사단이 공갈 적국지를 먹여주는 거죠. 예.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열매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 왜 너 네 자손이 에? 네 자손이 에? 너의 후손이 에? 저보다 더 큰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심으면 안 되겠니? 예. 그 얘기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이 뿌렸던 열매를 자손들이 따먹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동기의 이력을 살펴봤더니 세상에 그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개척교회 지하실에 물 퍼내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는 또 저 멕시코에 가서 선교했던 사람이고 그래 그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을 그 손자 목사가 열매를 따먹는 것 뿐인데 너는 이대 네가 지금 가서 나한테 지금 열매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에? 네 딸이 쓴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열매도 너는 기대하지 않느냐 말이야. 네가 딸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은 너에게로 왜 찾아볼 수 없느냐 그런 책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 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아직 내게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하십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금 내가 따먹지 못해도 과일은요 망고나무는 심으면 4년 뒤부터 열립니다. 예, 당장에 내가 지금 이거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 인삼도 5년근 6년근 6년이 돼야 출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네 뒤에 따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너와 내 자녀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 더 큰 복이 흘러내리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과 내 후대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빛나도록 아멘 좀 하십시다.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머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세금도 없더라고. 일반 유산은요 여러분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물려줘 보세요. 상속세 50% 때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죠. 재산이 없어서 별로 신경도 안 쓰지. 상속세 50% 절반을 때려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변호사 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적게 들 건가 예? 저 자문을 받아가면서 학교를 제가도 물려주고 병원을 져서 물려주고 예? 그리고 세금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신앙의 의사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너 왜 이렇게 믿음의 의사를 많이 물려줬어? 너 기도의 의사 세금 내 이런 거 없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지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유산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아는 것. 모든 게 감사죠. 예. 우리는 사고 나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감사해요. 왜? 더 큰 사고 날 뻔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 네. 내가 오늘 토마토를 갈아서 먹으려고 꼭지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니까 꼭지 뜯어놓고 칼을 이렇게 하는데 확 토마토가 너무 연하잖아요.
야, 확 들어가 내 손가락을 확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처났는데 나는 손가락 잘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피가 나더라고. 예, 근데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모든 일에 감사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어떤 그 일본의 그 이름을 제가 잊었는데 그 책에 유명한 간증인데 목회자 사모예요. 일본의 그 목회자 사모인데 이분이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양 발이 없어요. 발이 없고 손도 하나 없고 이거 팔은 하나가 나왔는데 그나마 그 손가락이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또 그 일본의 한 신학도가 그 여인에게 사랑을 느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여인이 사모가 됐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그 간증을 하면 모든 절망을 당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마어마한 도전을 준 그런 한 여인인데. 그 자기 남편에게 그 뭐죠 찌개를 하나 끓여주려고 예? 그 불편한 몸으로 이제 이렇게 찌개 끓이는 일을 하는데 문제는 감자를 깎는 거예요. 감자를 깎는데 이 손가락이 두 개라 이걸 감자를 놓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깎는데 이 감자가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 감자가 가만 있지 않잖아요. 동그라니까 계속 도망다니.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한 시간이 넘어가니까 막 이 감자와 씨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감자가 계속 도망다니니까 나중에는 막 머리가 막 설 정도로 막 화가 나더래요. 예. 그리고 막 갑자기 슬퍼지고 내가 이 감자 하나가 예. 깎다가 그게 집에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는데 예. 칼을 내려놓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감자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예.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더래요. 왜 감자를 도망가게 만들냐. 절반을 딱 잘라라. 에? 그리고 엎어놓으면 절대로 못 도망간다. 그런 감도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 딱 잘라가지고 딱 엎어놔도 이렇게 깎으니까 깎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감자 이야기를 그 책에 그 썼는데 에. 그 감자 하나를 깎으려고 두 시간 동안이나 온 방을 굴러가는 감자를 놓고 따라다닌 그 여인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감자를 쪼개놓고 그렇게 깎아가지고 남편이 오기 전에 그 찌개를 끓여서 대접했는데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뻤다. 이런 내용을 그 간증집으로 나왔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자 하나 깎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 진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서로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 흐름이, 예? 흐름 다 같이 흐름이 있게 하라. 예,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산들이 막 흘러가야 돼요. 예, 계속 흘러가는. 예.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이제 보면 솔로몬은 참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금은 보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맡겨준 백성을 통치하기에 알맞는 그런 지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기뻐했어요. 에? 그러니까 너는 네가 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더 기쁘셔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복을 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애교 정책에서 애교 정책. 솔로몬의 애교 정책은 뭐냐면 각 나라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여서 그 주변의 국가가 감히 솔로몬에게 밉보이면 우리가 끝장난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자 하고 선물 가지고 와서 손을 내밀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애교 정책은 뭐냐면 저 사람들과 안 싸우려면 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나라의 그 공주들과 자기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돈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돈끼리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애교 정책을 썼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애교 정책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주들이 올 때 그 나라 공주가 올 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전에서 솔로몬 몰래 자기들의 신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영적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오염돼서 흘러간 거예요. 네? 나중에 솔로몬도 나중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솔로몬도 나중에 헷갈리우스라고 혹시 보셨어요? 헷갈리우스 그냥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패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애비 다윗을 보고 참노라 그랬어요. 애비 잘 만나서 복받는 사람입니다. 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로 뿌린 씨앗, 에? 그 눈물로 씌운 씨앗들을 아들 솔로몬이 걷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는 자녀들에게 그 오염된 그 부인들이 그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을 했으면 이제부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야 알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적당하게 풀어줬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개차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유대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유통해야 된다. 다 같이 유통하라. 이걸 뭐라면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족하지 마라. 다 같이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족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멘. 이 나라 이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열방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의 선교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줄어드니까 시니어들 은퇴 이후에 그 건강한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이제 은퇴 이후에 연금 나오니까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이 있는 분들이 그냥 복음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민족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그 놀라운 주도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정말 슬프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각 처녀들 여기 많이 계시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만날 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필인가? 분명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났으면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미 후회했다면 다시 만난다면 다시는 후회 없는 하나님의 짝지어진 배필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네. 근데 예물을 보고 선택하고 조건과 배열을 보고 선택을 하면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예.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예물을 보죠. 이건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은 뭘 볼까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 외적인 조건들이 굉장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 스타트가 좀 앞에 나갈 뿐이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스타트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앞에서 뛰면 유리할까 안 유리할까? 분명 유리합니다. 근데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단거리 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뛴다고 해도 그거 얼마든지 추월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뛰는 사람이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그 외형적인 환경 속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짝조된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걸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를 한번 선포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짝지어진 배필을 만나게 하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그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을 수종드는 사람인데 그 종이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늦게까지 장가를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내 아들과 결혼할 그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떠나 물주머니 줘서 떠나보내는데 그 종이 떠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 네? 순적히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죠. 네. 그래서 이 리브가와 이삭은 정말 그 기도 속에서 그 만난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염되지 않습니다. 예, 네. 솔로몬의 가정은 그랬어요. 공주가 왔으니 얼마나 그 나라 왕의 딸을 얻었으니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영적인 그 흐르는 유산이에요. 그것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배필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끝없이 흘러야 됩니다. 내 영혼 갈망하오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은혜의 샘물 흐르게 하소서. 박영민 목사 작사 그레이스 김 찬양 예. CD에 수록된 곡입니다. 제가 쓴 곡이죠. 예. 유명한 대중가요 작곡자가 곡을 붙였습니다. 내 안에 은혜의 샘물 흐르게 하소서. 예? 우리의 예, 그런 계속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죠. 예.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적인 유산들을 내게 머물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흘러가게 해야 돼. 두 번째, 축복의 유통자는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나를 감동하게 하라.
예. 그 참 귀한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간다. 이것은 말씀이 그를 관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아니야. 그의 심령을 관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도록 그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정에 이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흐르게 해야 되는데,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그 알모론가라고 했는데 브라질인가요? 그 땅이 얼마나 그 박둥지 심으면 손가락만한 당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그 짓는 사람도 힘이 들어. 예,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의 마피아들, 그 이 브라질의 이 마피아 이런 그 굉장히 세거든요. 거기 뭐 아주 그 치안이 상당히 어려운 나라가 많아요. 이번에 올림픽 그때 브라질 올림픽 치렀나요? 얼마나 뭐 대낮에 대놓고 네 거리에 경찰 앞에서 그냥 핸드폰 채가고요. 그래서 그 한 그 호텔에 숙박한 그 애국인이 그냥 이렇게 내보다가 자기 눈앞에 계속 소매치가 이루어지니까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랬더니 한 몇 시간 찍었는데 몇 시간 안에 경찰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도 그 핸드폰 백 그다음에 그 지갑들 채가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니 무서워요. 예. 버스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으면 버스 바깥에서 이렇게 손으로 채가고 하여튼 뭐 아주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권총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괜히 건들면 힘드니까 모른 척하고, 사람들 또 뺏겨도 괜히 또 따라가다가 죽어요. 뺏기면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아야 돼. 예. 그 정도로. 이번에 우리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잖아요. 가서 이제 그 케이프타운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 빈민가를 저는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그 케이프타운 빈민가에 사역을 좀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손을 흔들어요. 우리 낮에만 가겠다. 밤에 안 가겠다. 낮에도 오지 말해. 낮에도 총질을 한다. 예. 대놓고 총질을 하니까 나는 당신 우리 월드브릿지 선교팀이 오면 나는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예. 그 위험한. 예. 근데 그런 곳인데 한마디로 치안도 안 좋고 땅을 심으면 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그 중보자들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계속 그 교회가 부흥되고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그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 도대체 그것이 어떤 곳이길래. 그래서 그 술집에 그 여자들이 예, 구경으로 갔다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거기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주들이 또 잡으러 갔다가 또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지는데 나중에 그 도시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는데 그 중보자가 그 중보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 그 중보의 덩어리가 커지고 거기에 막 회개 역사 나고, 그래서 그 도시에 수많은 그런 그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그 주변의 땅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똑같이 심어도 손가락만한 나오는데 팔뚝만한 당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해외 뉴스에 나왔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모론가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알모론가의 기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땅에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분명히 사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이어질 축복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 그런 그
그런 것들이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 예. 동성애는 마지막 사탄의 공갈적 꼭지입니다. 예. 이제 이것이 무너지면 강덕이 이번에 그 라오스의 SK에서 공사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댐이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댐 밑에 있는 마을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벌써 뭐 1.5m인가 무너졌대. 근데 그게 무너졌는데 그냥 밑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이거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거 무너져 버리면 그냥 그대로 홍수의 교회들이 쓰려 나갑니다. 예, 다 쓰려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샘플들이 유럽 교회가 그렇게 쓰려 나갔어요. 그리고 유럽 교회 목사들이 눈물로 한국 교회 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이거 우습게 봤다. 왜 뭐 동성애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까? 에?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바라만 있었고 어떤 저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600년,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100년 된 교회 강화회가 많거든요. 저번에 우리 남성교회 100년 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거든요. 근데 뭐 감격스러워. 와, 100년이라니. 영국 이런 데 가면요, 600년, 800년 된 교회가 새고 샜습니다.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전부 다 이슬람 사원, 술집인데 교회를 그대로 놔둬. 십자가도 놔둬. 성가대 자석도 그대로 놔둬. 강대상도 놔둬. 그런데 강대상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술까지 더 비싸. 가격이 달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테이블만 바꿔서 술집으로 바꿔놨어. 전부 다 바뀌었어. 술집으로 다 빠져나갔어요. 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동성애 하나가, 차별금지법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영국을 완전히 홍수나미로 막 밀어버렸어요. 그게 전 세계를 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디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무너지면 끝납니다. 예, 신앙의 유산 어떻게 물려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는데. 동성애는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한 집권 하나가 이제는 우리 동성애예요. 멀쩡한 가정이 남편이 안 들어온대. 저는 방송 소개자잖아요. 어떤 분 전화가 들어와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한테 상담을 못하겠대. 왜? 알까봐.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목사니까. 목사님, 내 남편이 난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 직원하고 맨날 출장 간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직원도 참 고맙게 생각했대요.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카톡을 보니까 그 남자 직원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에? 아니 자식까지 있는데도,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뭐 멀쩡하게 그냥 살던 사람도 갑자기 뭐 남자를 보니까 가슴이 심쿵했다 이거야. 에? 이러면서 가정이 무너지면 이제는 교육의 가치가 다 무너졌어요. 에?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 그분들이 말할 때 혐오가 가득한 책이라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 돼. 그러면 신앙의 요소는 물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저는 지킬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정치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당에 소속됐든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지켜야 이 나라가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몰려오는 쓰나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야 할 텐데 저 쓰나미가 밀려오면 이제 이 민족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가정의 축복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을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옵소서.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레세 켈메로스 가리게 베로 카마스 오레세 벨로스 가리게 베로 카마스 산다라바.